10% 정도, 7할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실 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조 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드랙 설정의 기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낚시 가서 드랙을 사용을 많이 한다. 그럼 좋죠. 큰 물고기 걸렸다는 그 증거니까요. 민물이든 바다든 모두 이렇게 큰 물고기가 걸리면 드랙 사용하게 됩니다만. 아, 베테랑 앵글러들은 뭐 그 일도 아니죠. 자기 그 경험이 많으니까 다 이렇게 즉석에서 임기응변으로 또 경험상 다 할 수 있게 됩니다만. 초보자 경우, 입문자의 경우, 요 드랙 설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드랙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는 방법은 여러분 뭐 이렇게 뭐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릴을 낚싯대에 세팅을 해서 낚싯줄을 바깥으로 당겨 보면은, 보고는 이제 보면서 설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제대로 한다 그러면 그냥 릴에서 빠지는 그 드랙을 맞춰놨다, 똑같이 맞춰놨는데 릴에서 낚싯줄을 그냥 그대로 빼서 당겼을 때 2kg의 힘으로 드랙이 돌기 시작한다. 이거를 낚싯대에 세팅을 잘 해서 낚싯줄을 다 가이드에 통과시켜고 낚싯대를 한 45도에 맞춰서 당겨보면 달라요. 2kg로 당겨도 안 빠집니다. 한 10% 이상 힘을 더 줘야 드랙이 돌아요. 낚싯대의 각도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드랙을 제대로 설정을 하려면 전부 낚싯줄을 가이드에 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또 한 2, 30m 쭉 빼낸 다음에 그 끝에서 뭐 이건 이런 구형 이런 저울입니다만, 요즘은 디지털 식도 있고 조그만 것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걸고 누군가가 이렇게 댕겨주면서 아 지금 몇 킬로야 이렇게 봐주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이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복잡해지고 일이 커지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예전에 제 경험은 이제 오키나와에 GT 낚시를 가면, 근데 이거 90년대 얘기입니다. 항구에서 출항 전에 다 이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배 타기 전에 선장님이 자 드랙 세팅합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한 사람씩 서서 그 루어까지 달려있는 줄을 쭉 선장님이 루어를 들고 한 30m 멀리 떨어져요. 그리고 쫙 당겨봅니다. 근데 저울은 안 달아요. 선장님은 알죠. 너무 경험해요. 더 쪼여, 더 풀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미리 세팅을 해놓곤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 그럴만한 게 릴의 드랙이라는 게 신뢰가 안 되던 시절이에요. 그때 사용하던 릴이 이제 다이와의 뭐 팀 다이와나 EX 시리즈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스텔라 95년식이거나 이제 99년식까지 98 스텔라의 16,000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사용할 때요. SW 모델, 스텔라 SW 모델이 나오기 전 그때는 릴의 드랙의 힘을 높이는 게 또 하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하고 최대 용량도 늘리고, 안에 들어있는 드랙이 용량이 작다 보니까 드랙 워셔를, 튜닝용 드랙 워셔를 사서 뭐 조합도 해보고, 한 장은 뭐 카본, 한 장은 뭐 콜크 뭐 이런 거 조합도 해가면서 뭐 어떻게 하면 드랙 성능을 높일까 이런 생각도 했고, 다이와의 드랙은 펠트가 들어있었는데 이건 한 바퀴 휙 돌면 싹 다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사용도 못할 정도였고, 스텔라는 드랙이 와셔가 너무 적었어요. 또 매수가 95년식 같은. 아예 스풀 자체를 그 다른 거를 갖다 끼워야 될 정도로 막 그랬고, 각 메이커마다 이 튜닝용 드랙 와셔를 막 만들어 팔았고, 그러다가 02년식 스텔라가 나오면서 그런 게 싹 다 없어졌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 옛날 99년식 스텔라 16,000번 그때 사용, 그것까지 사용할 때 항구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럼 드랙 설정 확인, 지금 저울로
해서 당겨보면 된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당겨봐야 되느냐. 아, 기본은 보통 라인, 자기가 사용하는 라인 강도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100%는 아니에요. 아, 한 7, 80% 이상, 이렇게 라인 강도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자. 그러면 된다. 입니다. 보통 나일론 라인이다. 20파운드 나일론 라인이다. 그런 경우에 20파운드를 환산을 하면 한 9kg 될 거예요. 킬로그램 환산을 하면. 그럼 9kg의 3분의 1이니까 3kg 정도. 그러니까 내가 20파운드 낚싯줄을 쓴다. 그러면은 3kg 정도에 맞추면 돼요. 아, 네. 이제 P라인이 등장을 했잖아요. 요즘 P라인 대부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P라인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원줄, 2호줄을 쓴다. 에, 2호줄, 그러면은 요즘 2호줄은 웬만해도 다 30파운드 넘어갈걸요? 과거랑 다르죠. 요즘 고급스러운 거는 거의 40파운드 가까이 나가는 강도 표시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P라인은 지금 표시가 여기 뭐 33파운드, 35파운드, 뭐 40파운드 써있는 최고급은 뭐 써있다 칩시다. 근데 P라인은요, 그 표시되어 있는 거에 강도가 100% 나온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P라인은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이 계속 반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에서 표시를 할 때 요거를 평균치를 적어 놓은 건지 최대치를 적어 놓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최약한, 최소치를 적어 놓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센 걸 적어 놨거나 아니면 평균치를 적어 놨을 텐데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물론 최고급 제품일수록 비싼 제품일수록 믿을만은 합니다만, 근데 그렇게 100% 신뢰는 하지 마시고 그 표시돼 있는 강도에 70% 정도, 7할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실 거를 권합니다. 여기 지금 2호줄인데 뭐 35파운드라고 적혀 있다. 그럼 그 35파운드라고 믿지 마시고 70%, 7할 정도, 뭐 계산하기 쉽게 24파운드라고 생각을 하고 24파운드의 3분의 1 정도의 강도로 드랙을 맞추면 돼요. 24파운드의 드랙 3분의 1, 8파운드 되겠죠?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한 3.5kg 되죠? 내가 P2호줄을 쓴다. 써있기를 35파운드라고 써있어. 그러면 그거의 70%를 기준으로 해서 그 70% 강도에 또 3분의 1, 3.5kg 맞추면 돼요. 근데 어종에 따라서는 조금 더 약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보통 물고기가 이렇게 둘로 나뉠 수 있잖아요. 확 쳐박는 물고기 아니면 쫙 옆으로 차고 나가는 물고기 있습니다. 차고 나가는 물고기 뭐 만세기, 뭐 다랑어, 참치죠. 뭐 그다음에 뭐 삼치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외국 경우에는 그런 거 많죠. 타본도 있고 봄빛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물고기 중에서 등푸른 생선 종류 중에서 옆으로 차고 나가는 물고기 몇 종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충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별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 그런 부시리 방어인데 방어는 제껴놓더라도 부시리 같은 경우에는 달려는 나가는데 이건 옆으로 달려나가는 것보다는 확 꽂혀서 여 사이로 확 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드랙이 약하면은 역효과 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금 더 약하게 하는 게 좋다. 차고 나가는 거는. 근데 국내에선 잘 안 맞으니까 좀 더 약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시라. 3분의 1로 맞춰놨다. 근데 실제에서 3분의 1로 맞춰놔서 낚시를 하는데 드랙이 막 풀려. 그래도 그대로 하이킹하는 건 아니죠. 임경면으로 봐서 너무 나가. 그러면 멈춰줘야 됩니다. 드랙을 조이게 되죠. 근데 확 차고 나가고 있을 때 당황해서 드랙을 조여봐야 잘 안 들어요. 돌고 있을 때는 별로 안 먹힙니다. 그럴 때는 손으로 돌고 있는 이 스프를 이렇게 스프 스커트를 손으로 살짝 이렇게 마찰을 줘서 살짝 또 꽉 잡으면 안 되고요. 살짝 해서 회전을 좀 둔화시킵니다. 그러면 물고기는 차고 나가다가 좀 서요. 속도가 느려지고 씁니다. 그때 조금 드랙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게 낫습니다.
라인 강도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원줄 P라인의 경우는 70%, 7할 정도로 좀 생각을 해서 라인 강도에 거기에 또 3분의 1로 맞추자. 그러면 대충 맞습니다. 자, 이게 만능이냐? 아닙니다. P라인이 굵은 P라인을 생각을 해볼게요. 8호, P85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P85가 되면 고급 제품의 경우에 한 120파운드 정도 강도가 나오는 것도 흔해요. 120파운드에 70%, 84파운드? 여기에 3분의 1의 드랙력, 28파운드. 28파운드를 환산을 하면 약 한 13kg 됩니다. 그럼 드랙을 13kg에 맞추느냐? 드랙 13kg는요, 말이 13kg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드랙력이 아니에요. 혹자는 뭐, 이렇게 외국이나 뭐 보면은 지금 드랙이 뭐 20kg를 버티고, 다 거짓말입니다. 13kg만 돼도 저 몸무게가 한창 나갈 때는 근 100kg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화면에 어떻게, 지금은 이제 나이 먹어서 확 줄었는데도 80kg예요. 지금은 군살 하나도 없어요. 배도 안 나왔고요. 그냥 젊어서부터 좀 무거웠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그랬는데도 저 10kg 드랙 버티기 힘듭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10kg 드랙 정도라는 느낌은 낚싯줄을 자동차에 묶고 자동차가 확 끌고 갈 때 이렇게 되는 정도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막 자동차가 끌고 가는 느낌. 물론 파이팅을 하다 보면 고장력 상황이 벌어지면 10kg, 12kg까지 버팁니다. 사람들이 다. 근데 드랙 초동이 10kg 못 버텨요. 처음 탁 미끌리는 게 10kg로 당긴다 그러면 인간이 못 버텨요. 드랙 10kg, 뭐 12kg를 처음 드랙이 돌아가는 정도의 파워가 그 정도다. 당김이 그 정도라 그러면 인간이 못 버티기도 하고 버틴다 하더라도 낚싯줄이 그 자리에서 끊어지는 게 낚시를 캐스팅을 하고 릴링을 하고 하다 보면은 낚싯줄이 스풀에 고장력으로 감겨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갑자기 10kg로 확 당기면 스풀 속으로 낚싯줄 감기는 스풀 속 낚싯줄이 쭉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첫 드랙 시동을 이렇게 낚싯줄 강도에 맞춰서 3분의 1에 맞춰서는 이거는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GT 낚시와 같은 고장력이 필요한 낚시에서도 저는 처음에 드랙은 6kg에서 한 8kg쯤에 맞춥니다. 낚싯줄의 굵기에 따라 달라요. 낚싯줄을 한 10호 정도 쓴다고 그러면 8kg 정도에 맞추고요. 보통 6호, 8호 쓰고 그럴 땐 6kg 정도에 맞춰요. 처음엔 그렇게 합니다. 이런 저울을 사용해서 하느냐, 그럼 맞추느냐, 뭐, 그러면 좋은데, 이제 저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제 소나기 힘으로 돌려보면 대충 압니다. 아, 요거 6kg쯤 돼. 아, 요거 8kg쯤 돼. 네, 물론 8kg 넘어가면 그건 제 소나기 힘으로 어려워요. 8kg 넘어가면 잘 안 돌아가니까. 말씀드린 대로 드랙력은 원줄의 굵기, 그 다음에 포인트 상황, 수심이 어떠냐, 수심이 얕으냐 깊으냐 그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고기가 탁 걸렸어요. 당연히 입질과 동시에 드랙이 풀려나갑니다. 예상 외에 큰 게 걸려서 확 돌아가는 속도가 예상적이고 평범하지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손바닥으로 브레이크 걸어줍니다. 퍼스트 런이 끝나면 드랙을 좀 더 조이고 이제 파이팅을 시작을 해요. 안 차고 나가면 그대로 파이팅을 해도 되고 뭐 보통 너무 자꾸 차고 나간다 그러면은 드랙을 조여가면서 파이팅을 하고 파이팅이 다 끝나면 아마도 드랙이 10kg, 13kg 뭐 그 이상 더 거의 록 상태가 될 때도 있어요. 이와 같이 굵은 P라인을 원줄로 사용하는 낚시에서는 라인 강도 70%에 또 3분의 1 드랙 수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초기 드랙은 뭐 6kg 정도에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P라인을 쓰는 낚시는 초기에 6kg 이상 세게 조여둘 필요는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드랙 설정은 처음엔 이렇게 저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울이 아니라 요즘은 드랙 체커라고 그래가지고, 아 요즘은 아니구나, 드랙 체커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선 그런 기계도 팔아요. 낚시줄 껴서 이렇게 댕겨보면 이 드랙이 얼마다라고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미리 집에서 미리미리 다 해놓으시고 출조를 가시고. 근데 문제는 현장에서 이렇게 그런 저울을 갖고 고기 한 마리 잡을 때마다 드랙을 다시 이렇게 체크할 필요 수는 없잖아요.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드랙 설정이 어떤지 풀었다 조였다 했으니까. 현장에서 계속 드랙 설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스프를 손으로 돌려보고, 아, 이게 어느 정도이다라고 가늠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몸에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